침대를 한번 빨리집어야겠다. 오늘 안에 찾아내. 네,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반지를 끼는 손가락인 약재의 염증이 나서 잠시 새끼 손가락에 옮겨 끼고 생활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자다 빠졌는지 세수하다 빠졌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나가는 김에 뭐 그러면 뭐 하나 더. 제가 잃어버린 척 장난을 치고 있다 생각하는 건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마네씨입니다. 아빠 누가 숨겼을 것 같아? 엄마. 어, 한 명이 더 있을 텐데. 너지. 아니야. 아니야. 여긴 없는 거 같지? 없나봐요. 이쯤 하니까 슬슬 마네씨도 얘가 진짜 잃어버린 건가? 라는 표정으로 웃음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반지는? 라는 질문에 일단 메주미 침대에서 자다가 빠진 것일 수 있으니 메주미 침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며 넘어갔는데, 없잖아. 2층 침대를 두둥강 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1층으로 바꿨는데도 없으면 이건 뭐. 그러면은 반지를 만들러 갈까? 반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집 주변에 있기는 해. 가족 다 같이 만들면 되잖아. 그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아, 네. 표정 봐, 진짜. 나 어떡하냐, 진짜. 산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 어디 갔어, 진짜. 반지 만들러 간다 했잖아. 응. 이번에 좀 특별하게, 응. 아빠, 엄마, 쫌쫌이 것까지 3개 만들 거야. 우리 이번엔 잃어버리지 않고 잘 끼고 다녀봐요. 오케이. 안 잃어버리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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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면은 뭐할까? 뭘 뭐해? 뭐해? 그냥 또 큰일 나는 거지 그냥. 아빠 근데 손이 두꺼워지니까 좀 큰 걸로 하는 거 어때? 아니야. 작은 게 좋아, 아빠. 저번에도 커가지고 없애드렸는데. 어, 이거 해야겠다. 아빠는 17호. 17호? 와, 옛날에 15호였던 거 같은데. 그게 거의 발가락 아니야? 발가락은 임마. 보통 손가락보다 얇어. 아, 맞네. 발가락이 더 얇구나. 그치. 엄마는 한 25호? 엄지발가락이냐고. 9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어? 안 빠져. 9가 아까랑 비슷한 아파. 느낌이야. 좀만 참아. 뭐 모양은 각자 골라도 뭐. 아니면 이거 어때? 쫌쫌이는 하트 큰 거 하나. 우리는 하트 반반씩 나눠 갖는 거 어때? 뭐 뭔가 암시하는 거야? 이번 거 잃어버리면. 뭐라는 거. 무한 어때, 무한? 아, 무한? 응. 어, 나쁘지 않은데? 응. 오. 무한의 굴레야, 벗어날 수 없는. 왜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요거 앞에 있는 기계 사용해가지고 안쪽에 갈아서 맞추시는 거 하실 거예요. 여기는 살짝 닿아도 괜찮은데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 조심해 주시고요. 일단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뚫고 열심히 갈고 열심히 다듬어 주니, 어, 예쁘다. 나름 반짝반짝 이쁘게 만들어진 반지들. 근데 왠지 흉기가 있으니까 마네씨의 기분도 좋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어때? 오. 내가 반지 잃어버린 덕분에 좋은 추억거리 하나. 어? 그래, 너무 좋다. 그치. 어, 우리 가족 반지가 생겼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 이게 몇백만 원짜리 행복이야. 비 오나 봐. 아, 맞다. 3시부터 비 온다, 이제. 우리 꼭 어디 갔다 오면 이렇게 비가 와? 자, 뛸 준비. 자, 원, 투. 하나, 둘, 셋, 시작! 자! 으아! 아, 이게 뭔 일이래. 아, 진짜로. TV 좀 꺼주세요. 녹음기 차고. 왜요? 에어컨 필터 좀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하세요. 더운 사람 해야지. 아, 혹시 알아? 저기에 지금 반지 있을지? 청소해, 하자. 청소해볼까? 아휴, 어떻게 하더라? 어, 조심해. 거기서 반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잡을 준비하고. 그만! 지독한. 너 내 이름 얘기했지? 어? 지독한 뭐? 지독한이 너 이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뒤에 소곤소곤 내 이름 들린 것 같은데? 인형 먹었다, 인형 먹었어. 와, 먼지 봐, 먼지. 그제 스카이. 먼지 많아? 어, 오, 안쪽은 깨끗한데? 아, 그래? 그럼 그거만 털어내면 되겠다. 근데 그 끼는 법도 잘 기억해놔야 되는 거 알지? 아, 극진하지 마세요, 극정. 이쪽 한 번만 찍어줘. 이걸 물 청소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럴걸? 전 방을 다 빼야 하는 겁니까? 그럼. 겉에만 좀 물티슈로 닦고 진행해. 아, 근데 안 도와주나? 아, 혹시 찾았어 그래서? 어? 안에 없었어? 어? 우리 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뭐 하면서 뭐 지금 뭐 화나거나 그래? 어. 그러면 안 될 텐데.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거를 지금 청소한다는 사실이. 아하. 오, 여기는 한층 더 깨끗한데 여기는 먼지가 없는데? 그래서 빼기야. 안 빼겠다는 거야? 그대로 닫아도 되겠는데? 아, 진짜로 진짜로 먼지 1도 없음. 그래? 아, 근데 여기는 소리 많이 나가지고. 아, 와서 바꿔주셨잖아. 아, 와, 여기는 진짜 내가 입고 있는 팬티보다 깨끗해. 진심. 그거 인정. 물티슈로 안 닦아도 돼? 내 팬티가 더럽다고 물티슈로 닦진 않잖아. 그 더 더러워질 것 같은데? 다른 방도 크게 더럽진 않아서 거실 필터만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초벌.
싹, 와, 다 보이지? 엄청 많이 나오네. 이거 초벌 끝났으면 이제 센 모드. 청소하고 있어요. 좀 쉬고 있을게요. 어이가. 이때 아빠에게 후다닥 달려오는 매조미. 아빠. 뭐 갈까? 뭔데? 뭐가? 에어컨을 청소하니 떨어진 선물. 아, 이때부터 뭔가 뒷골이 쎄하더라고요. 따라란! 네, 반지가 나왔네요. 시간을 거슬러 한 달 전 매조미 방을 정리하다가 옷장에서 남편의 반지가 튀어나왔다. 봉지에 들어있는 옷을 이렇게 딱 뺐어. 이게 딱 뺐는데 갑자기 점점이가 엄마 이거 엄마 반지야? 그래서 오잉? 아빠 반지야. 이랬지? 아빠 반지가 여기 있어. 당연히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반지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찾은 건 기쁘지만 반지 간수를 못한 건 괘씸하긴 하니 이제 이걸로 아빠한테 깜짝 이벤트를 해줄 거야. 이렇게 둘이 깜짝 카메라를 계획하게 되었다. 선물 상자에다 넣어주던지 아니면 도자기에다 넣어주던지. 도자기? 어? 반지 함 만들어줄래? 최근 도자기 만들기를 하고 있는 매조미의 좋은 의견. 바로 박력 있게 반지함을 제작해준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깜짝 카메라 당일 날 만들어놓은 도자기가 굳었다는 말을 듣고 도자기를 찾아서 신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엄마가 보다 깨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사온 거야? 어 본드도 사왔어. 그래도 다행히 매조미가 이해를 해줘서 접착제로 감쪽같이 붙일 수 있었다. 아빠 반지야! 저 신호합니다! 야 이거 어이가 없는 거잖아.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이거 떨어졌어. 뭘 몰라서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데? 몰랐어. 얼마 전에 발견한 거 얼마 전에. 아빠 내가 열심히 찾은 거야. 어디 있었는데? 이거 옷장에 있었다고 나. 어디 옷장? 팔 먼저 내려봐. 이거 그래 작게 엄마가 한 거야. 아니 그래 작게 아닌데. 저 반지 보관함까지 만든 거야 일부러. 나 한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야. 나 진짜 옛날에 만든 이걸 만든 거라고. 아 그래? 어 이거 너무 이쁘다. 그럼 쫌쫌이? 오케이 용서. 점점인 용서. 내 아이디어야. 누가 아이디어 같은 소리. 아니 아빠 엄마 내 아이디어잖아. 엄마 원래 케이크에 넣는다고 했잖아. 아까는 엄마 아이디어라며. 어쨌든 찾았잖아. 해피엔딩. 야, 야. 아, 어디 있었어? 이게 어디 있었어 진짜? 옷장. 내 옷장. 네 옷장? 옷장을 열었는데 옷에서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빨래 같은데 이렇게 슉 해서 들어갔나 봐.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영상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어. 아빠는 몰랐겠지만. 아 왜 구해줬잖아 찾았잖아. 하여튼 뭐 얻게 됐으니까. 그치? 무슨 무서워 무서워. 왜 이렇게 힘있어 이거. 엄마 아빠 여기 잠깐만. 뭐야 힘 왜 이렇게 세 얘는 또. 해피엔딩 해피엔딩. 그러면은 좀 전에 찾은 거야? 어 아빠 고기 사줘. 고기? 왜 도망가? 고기는 이러는.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